엄마도 둘. 엄마도 둘. 할머니도 둘. 할머니도 둘. 네 번째. 몇 개 지어졌으면 좋겠어. 열세요. 점프 해야 돼. 알았지? 친구 절대 밀지 않아요. 뭐하고 놀 거냐면은 곤충하고 놀고 우리 식물하고 놀고 그러자. 네. 가자. 멀리 가면 안 되고 옆에 친구 따라가요. 근데 이 끝에가 씨앗이 있어요. 씨앗이 이렇게. 할래요. 이렇게. 안 밟게 조심하세요. 선생님께서 언제 잡나무를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았어요. 나도 만져볼래요. 밤자리다!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? 도깨구리! 개구리 말고. 뱀은 개구리를 먹어요. 열매 먹는 친구. 열매. 새가 먹게끔 빨갛게 잘 보이게 빨간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. 선생님 먹고 싶어! 애기 나야 돼서 더 커요. 근데 왜 우리가 다람쥐한테 도토리를 줘야 될까? 배고파서 다람쥐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놓는 거. 어? 어떻게 알아서 다람쥐가 심은지? 꽝꽝. 친구가 넘어지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. 어이구 조심. 괜찮아? 네. 오 씩씩해. 천천히. 도토리 하나씩 주워보세요. 한 절대 주워. 오지 오지. 흔들흔들흔들흔들. 치우드.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. 우와 잘하지요. 거미가 거미가 힘을 알죠. 여기 거미가 큰 거미 있고 작은 거미. 안돼. 왜? 뭐야? 하나로 대신에 오래오래 그게. 전설 잡을 수 있을까? 어디 있나? 여기 잡아줘. 강아를 찐다래서 방아깨비인데 우리 어 방아 잘 찌지 그지? 쟤는 크고 얘는 작아. 왜 그럴까? 얘가 애기일까? 얘 수컷이야. 이렇게 끄떡끄떡 방아 찐다서 얘는 방아깨비야. 오오오 얘들아 이거 날려줄 거야. 누가 날려줄래? 손 손에 올려줄게. 이제 날아가게 내비도 됐다. 와 잡았어. 누가 봤을까? 우리 눈도 꽉 누르지 않아요. 우리 눈으로만 관찰을 해요. 보고 만져봐. 이렇게 해서 봐봐. 부전나비야. 부전나비. 그 나비는 내가 잡았는데. 얘는 색깔이 된장색이 나가지고 된장장자리라 그래요. 한쪽 날개만 잡아. 날개 잡고 쭉 날려보내줘. 오 우리 친구. 선생님이 매미 다섯 마리를 할 거예요. 몇 마리 할까? 그리고 동그라미 이쁘게 만들어. 얘들아 동그라미 이쁘게. 여섯 마리 알았어. 와 누가 매니까. 너무들 연기들을 너무 잘하는데. 어? 선생님 진짜 매미인지 모르겠어. 어? 아니야 난 나비야. 아니야 난 나비야. 나한테 매미예요. 어? 어떻게 친구한테 했어? 우리 딸이 도망가는 거야. 묻었어요? 먹어? 매운 걸? 매운 걸 먹으라고? 먹어도 돼.
맛있어? 매운 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매워. 매워? 안 매울 때 별로. 많이 먹나? 이리 가까이 와. 요리하다 보면 맛있어? 매워? 예? 어때요? 먹네? 맛있어? 안 매워? 아니요. 매워요. 이렇게만 떨어져. 그만하고 싶다. 손 닦고 와. 저기 줄 서서 손 닦고 와. 오늘 행사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기아마을 탐방 및 고추장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과 같이 한 이유는 아이들이 또 마을에 대한 자긍심도 좀 생기고, 그리고 이 고추장을 담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음식 문화 이런 거를 좀 알리고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저희 계야 마을은 방아이동에 속해 있는데, 저희 마을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독대를 개방해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같이 장도 담그고 또 고추장도 같이 담아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좀 이어가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뭐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? 카메라 어디야? 끄떡끄떡? 뭐가 제일 재밌었어? 김재훈? 누리도 얘기해줘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잠자리 잡는 거. 잠자리 잡는 거?